뭐야, 워크아웃이 떠? 야, 워크아웃이 땡겨진 땡큐 아니야, 이거? 이거 밀코스 아니야, 이거?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꿈입니다. 길었습니다. 오늘 토티 6주차 보상을 받는 그날입니다. 일단은 요거 말고도 요것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그날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까보고 마지막으로 6주차 보상을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엔 제법 깔 수 있겠구만. 많이 모은 만큼 토티 하나만 주세요. 어림도 딱! 토티 딱 한 번만 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에이. 110 반대살을. 110짜리는 감흥이 별로 없죠? 패스. 자네티. 3연속. 일단 워크아웃이 나왔는데 또 됐어요. 4연속 워크아웃. 아 근데 유난히 반짝거리네. 유난히 반짝거리죠 이거. 자 드사이. 와 드사이 그래도 꽤 비싸네. 저번에 한번 토티 나온 게 대박이었구나. 진짜 안 나오긴 하네. 토티가 나온 게 대박이었었네. 일반 워크아웃이 진짜 많이 나오네. 빡지성.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끝났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아 끝났네. 아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 TP 살짝 얻은 거 말고 스킬 부스 살짝 얻은 거 말고는 없네요. 그래 이게 메인 디시지. 가라! 우가군의 희망이다! 좋은 거 나와라. 아 스페인 살짝 기대했는데 1억 8천. 두 번 더 하면 이제 110 일단 얻을 수 있어. 아 완전 꽝이네. 아 그리고 스노우 상점에서 이거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아 이거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걸 몰랐네 내가. 이걸 내가 몰랐어. 이게 제일 혜자라고 하네.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빨리 했어가지고 조금 많이 얻었어야 됐었는데. 뭐야 114 하나밖에 안 줘? 마지막 메일 한번 더 질러주고 어림도 딱! 45,000 땡겨주고 이러이씨 750을 한번 풀로 한번 더 땡겨주고. 어? 뭐야 워크아웃이 떠? 야 워크아웃이 땡겨주면 땡큐 아니야 이거? 이거 밀코스 아니야 이거? Nope. 사샤 루키치 1억 9,300. 좋은 진화제를 얻었구만. 자, 좋은 진화제를 얻었습니다. 좋은 진화제로 같은데 1억 9,300을 태우는 건 좀 오바 같은데. 빠꾸 없다 간다. 너는 한나 김민재 진화제를 뿐이다. 야 나이스. 조금 놀랐지요? 왔습니다. 수분도 좀 올려주고 364억까지 되었네요. 홍룡부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돌리고 김준수 왼쪽으로 돌리고 여기 센터백을 김영권을 사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공사가 좀 많아지겠죠? 굉장히 대대적인 공사가 일어나겠죠? 김영권이 얼마지? 25억. 아 안되네. 내 가지고 있는 돈은 택도 없네 이거. 아, 아니다 홍철을 팔면 가능하겠다. 홍철을 팔고 김영걸 사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